이번 2023 막걸리앤 못난이 김치 페스티벌에서는 최근 우박 피해를 입은 충북 북부 지역 사과가 판매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충북도는 농가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남궁영진 기자입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는 주말 오후. 잔디 광장이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테이블과 돗자리에는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막걸리와 못난이 김치를 곁들인 두부와 수육 등이 차려져 있고 가족, 친구, 연인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So I think the festival is a lot of fun. There's many people. Everyone seems to be very happy. The makgeolli is very nice. It's very refreshing. The weather is beautiful. The kimchi tastes excellent. So it's a very fun day. I'm very happy to be here.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 나온 어린이들도 활기찬 분위기와 페이스 페인팅 등 이벤트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이랑 함께 와서 좋았고 페이스 페인팅도 해서 좋았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 특별 판매에 나선 못난이 우박 사과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26일 우박 피해를 본 충북 북부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비교적 상태가 온전한 사과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특히 28일에는 김영환 지사가 직접 판매에 나서 시민들에게 못난이 우박 사과와 못난이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 정성 들여 갖고 온 사과를 소비자한테 싼 가격으로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고를 하게 됐습니다. 도민들께서 이 사과를 아주 깨끗한 사과이기 때문에 많이 저렴한 사과인데 많이 드셔서 농민들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막걸리와 못난이 김치 페스티벌에 의미와 특별함을 더해준 못난이 우박 사과. 충북도는 일손 이음 봉사를 통해 사과를 수확한 뒤 못난이 브랜드로 판매하거나 가공 판매에 농가 피해를 덜어줄 계획입니다. HCN 뉴스 남궁 형진입니다.